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NGXT 크라켄 Z 시리즈와 X 시리즈 신제품 리뷰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기존과 라인업이 동일해요. 근데 Z 시리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크라켄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X4E, 그리고 X5E, X6E, 그리고 X7E 시리즈가 있었죠. 이번에 오면서 기존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X53, 그리고 X63, X73 모델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Z 시리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Z 시리즈 같은 경우는 Z63 그리고 Z73 모델 라인업으로 가는데요. X 시리즈와 Z 시리즈의 제품 차이점 같은 경우는 Z 시리즈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는 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기존의 X 시리즈와 큰 틀에서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약간의 성능 향상과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 기존에 있던 X 시리즈의 단점을 보완 에서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 같은 경우는 펌프가 7세대 펌프로 적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아세텍의 7세대 펌프 같은 경우는 NZXT가 제일 먼저 적용을 했고요. 향후 한 1년 정도는 NZXT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라켄 X 시리즈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지금 준비된 모델 같은 경우는 X63 모델인데요. 280mm의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 입니다. 일단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자 매뉴얼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280mm 라디에이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쿨러는 140mm 쿨러, 기존과 동일한 쿨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젠과 인텔을 호환할 수 있는 브라켓들과 나사들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캠을 연동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추가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한번 까볼게요. 개봉만 했을 때, 언박싱만 했을 때 눈에 띄게 변경된 부분은 이 로고 부분이 조금 커졌다는 게 눈에 띄게 가장 보이고요. 로고 LED 점등이 되는 부분이 좀 커진 거, 그리고 조립할 때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이 기존과 약간 차이가 있게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워터블럭의 상단부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섭이 생길 때 방향을 아무 방향으로 장착을 해도 로고를 똑바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부가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Z 시리즈를 개봉을 해볼게요. Z 시리즈는 360mm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패키징 같은 경우는 기존 시리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쿨러 역시도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설치 브라켓들, 그리고 본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Z 시리즈를 개봉했는데 케이블 연결 타입 방식이 약간 케이블이 다른 모습이고요. 얘는 상단부 회전이 안 됩니다. Z 시리즈 같은 경우는 회전이 되지 않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자가 로고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LED가 점등되는 로고 부분 같은 경우도 X 시리즈가 훨씬 더 크고요. Z 시리즈는 조금 작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외관 차이는 이 정도로 두고요. 이거 일단 조립해서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동작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동작하는 영상도 궁금하시겠지만 성능 테스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NZXT 측으로부터 성능 테스트 자료를 제공을 받았는데요. X63과 X62 그리고 X73과 X72 모델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일단 X73 모델과 X72 모델 온도 차이 같은 경우는 한 1도에서 2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63과 X62 모델 차이를 보시면 이 모델들은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평균 온도, 맥스 온도, 미니멈 온도도 그렇고 2도에서 3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73 모델보다 63, 62 모델이 온도 차이가 확실히 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신제품이 나왔는데 온도 차이가 1, 2도 차이라고, 그리고 팬도 똑같이 사용하고 디자인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이 없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도에서 3도 수준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CPU가 직접적으로 온도가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많이까지는 아닌데 조금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외관적으로 크게 변한 건 없겠지만 7세대의 펌프가 적용됐다는 것만으로도 내구성 부분이라던가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안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제품이니까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기존과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관계자분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X52, X62, X72 모델과 지금 새로 나온 X53, X63, X73 모델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내놓을 것 같고요. Z73 모델을 기준으로 약 40만원 가량이 될 거라고 저는 전에 들었어요. 근데 정확한 건 가격이 공개되어 봐야 알 수 있으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추후에 판매가 시작되면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NGXT Z73 모델과 NGXT X63 쿨러를 조립해서 테스트를 약 일주일 넘게 진행을 했어요. 2주 조금 안 되게 진행을 해보았는데 조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Z 모델은 상관이 없는데 X 모델에는 기존의 NGXT 쿨러에서 가지고 있던 팬의 4핀 허브가 빠져 있습니다. X 모델에는 전 모델이 다 빠져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브라보텍 측에서 나중에 출시할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OLED 디스플레이 세팅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NGXT CAM 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OLED 부분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GIF 파일을 통해서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요. LED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CPU 온도, CPU 로드율, 냉각수의 온도, 그리고 GPU 사용량, GPU 로드율 이런 정보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색상 역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글씨의 색깔 혹은 배경 이런 색깔들을 다 선택 가능하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쿨러의 입출수 라인과 메모리 간섭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쿨러의 방향을 돌렸을 때 NGXT 캠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회전할 수 있게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90도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를 여러 가지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CPU 온도 설정을 잡아놓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의 CPU 온도가 체크가 되고 리퀴드 쿨러의 온도, 그러니까 냉각수의 온도겠죠.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로 리퀴드 온도가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PU 온도 그리고 CPU 로드율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고 그리고 CPU 클럭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배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배경을 사용할지 아니면 풀로 사용을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면 OLED 화면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헤드가 돌아가죠. 이 헤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로고의 방향을 정방향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헤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기존 제품과 크게 바뀐 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제품과 온도 차이를 크게 극명하게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세텍의 7세대 펌프가 적용된 만큼 그 성능과 그리고 내구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쿨러의 펌프 소음 있잖아요. 이 소음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더라고요. 기존에 뭐 물이 지나가는 소리라던가 이런 소음들이 조금 들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두 대를 조립을 했을 때 그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펌프 소음 역시 그렇게 크게 들린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예 안 들리는 수준이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CPU 쿨러가 가장 중요한 건 온도적인 부분이잖아요. 온도적인 부분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NZXT 크라켄 시리즈가 신형으로 나왔잖아요. 일단 Z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도 많이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역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헤드가 돌아간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고객님들 시스템을 조립을 하면서 좀 더 많이 조립해보고 혹시나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NZXT에서 테스트하라고 보내준 크라켄 시리즈 리뷰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